밤에 약속 있단 말이야. 엄마 진짜 좀 내일 말해준다니까. 이제 끊어야 돼. 엄마 사랑해. 타이밍 한번 좋은데? 어머니는 별일 없으시지? 뭐 내가 진짜 허리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 뭐. 엄마도 걱정이 되니까 그러시겠지. 내가 다른 웰즈 가문 애들처럼 어디 쓰레기장에서 썩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지친다. 매번 괜찮다고 할 때마다 거짓말만 계속 늘어놓는 기분이란 말이야. 그래도 이제 내일이면 끝이야. 우리가 간다. 애프터라이프. 드디어 우리도 큰 물에서 놀아보는 거야. 그냥 그런 큰 물 정도가 아니야. 한마디만 더 할까? 전부 우리 손으로 해낸 거야. 그럼 딱지뜰 준비됐어? 예! 가자! 너 원래 배너가 없었나? 문학에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여기가 영안실이었다던데 말이 돼? 진짜 몰라? 난 브이야. 이쪽은 제키 웰즈. 그래서 내가 너넬 알아야 하나? 알게 될 거야. 덱스 만나러 왔어. 덱스, 어떤 멍청이들이 당신을 좀 보러 왔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는군. 가서 뭐라도 좀 마시면서 쉬고 있어. 그러려고 했어. 방에 놀거리 천지였어. 여기 앉아 있어. 금방 갈게. 여기 앉아 있어. 금방 갈게. 여기 앉아 있어. 어쩌면 몸만 블랙핸드까지. 우리도 드디어. 저기 나이든 숙녀분 보여? 저 여자가 로그야. 나이트 시티 최고의 픽서지. 덱스가 최고 아니었어? 무슨 로그는 덱스가 기저귀에 똥 쌀 때부터 일을 수선했거든. 로그가 여기 주인이야. 뭐 드릴까? 난 됐어. 괜찮아. 안 마시게? 이럴 땐 축하해야지. 내가 쏜다니까. 에라이 그래 뭐 네 마음대로 해. 올드 패션 데킬라 두 잔에 맥주 조금 넣어주고 칠리 얹어서 줘. 조니 실버핸드 하나. 알았어. 바로 그거야. 따로 공부 좀 해왔나 보네. 술 이름 치곤 신기하네. 전통이야. 단골 손님 이름이 술 이름이 되는 거지. 애프터라이프가 문을 연 지 얼마나 된 거지? 50년? 더 됐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이트시티에서 제일 오래 됐겠군. 명성도 제일 높지.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이름을 딴 술도 있으면 좋겠다. 죽으면 돼. 그것도 아주 멋있게. 작전하다 죽는 게 최고지. 술에 이름을 남기자고 죽는다니. 나는 제키 웰즈야. 내가 웰즈표 특제 레시피 하나 알려줄까? 그래. 보드카운더라, 라임즙, 진저비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랑 한 큰술. 어떻게 알았어? 보자신... 행운. 이쪽으로. 이 친구 되게 크네. 운동 좀 해. 나도 격투기 하거든. 외국 무술도 할 줄 알아? 범법? 인술? 그럼 나도 눕힐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다. 이 새끼 보게. 그래, 엑셀시아. 이번에도 현금으로 계산하지. 알았어. 이게 누구야? 부이안인가? 하! 드디어 다들 한자리에 모였네! 오프라인으로는 처음이지? 플랫헤드는? 그냥 우리 귀염둥이. 자, 그럼. 괜찮으니까 편하게 앉아. 저번에 스캐빈저 사냥 도와줘서 고마워. 도시에 스캐빈저 놈들이 좀 줄면 좋지 뭐. 시청에서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좋은 부스네. 방음도 돼? 잘하고 왔지. 이제 계획 얘기를 해볼까? 그럼. 다 알아들었어. 고마워, 덱스. 그런데 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말이야. 흥미로운 얘기군.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게 뭐지? 제정신인 놈이라면 다 그럴걸? 이름을 남겨야지. 한 50년 동안 사람들이 이런 곳에 모여 앉아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신용도 얻고 명성도 쌓고 아주 현명한 생각이야. 아니야, 더 할 말 없어. 빨리 가자, 꿈을 대지 말고. 그래, 부자 되러 가자고. 델라메인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문 밖에 두고 오세요. 당연하지, 새끼야. 존나 신나게 달릴 거야. 굳이 비속어를 사용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셔? 전에 내 사촌 총각 파티에 불렀을 때는 뭐라고 했었냐?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내가 꼬박 세 달이나 돈을 모았는데. 됐다. 지난 일이야. 밟아, 델. 목적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승객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개인 링크를 연결하여 신원 확인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셀시어 패키지가 활성화됐습니다. 엑셀시어라고? 야, 이거 진짜 폼나잖아! 엑셀시어? 엑셀시어는 최상위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패키지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니 돈이 꽤 들었겠네. 잘 봐봐. 델라메인, 전투 모드 실행해. 죄송합니다. 현재 전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 뭐. 장난 아니라니까. 아라사카 닌자 부대가 덮쳐도 쓸어버릴 수 있어.
덱스가 쪼잔하진 않네. 그리고 우린 네 덕분에 짭짤하게 40% 챙기고 말이야. 별 말씀을. 엑셀시어라. 큰 물에서 제대로 놀려면 이 정도는 타줘야지. 야, 너무 좋아하지 마라. 왜? 우린 아직 급이 안 되니까. 글쎄, 제키. 너답지 않게 너무 들뜨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내가 볼 땐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관두자. 방금 한 말은 그냥 잊어버려. 걱정 마, 잊었으니까. 왜 진짜야. 오늘이 내 인생에서 존나게 중요한 날이라고. 안녕, 별일 없지? 존나 껄끄럽다는 것만 빼면. 우리 이제 곧 호텔에 도착할 것 같아. 직통 보안 회선을 열어야 콤패키에 있을 때 내가 알려줄 수 있어. V, 제키한테 연결해서 동기화 확인해봐. 혹시 모르잖아. 어때? 잡음이 있네. 아무 말이나 해봐. 최대의 범죄는 욕망이 아니라 배부름과 타락에 의해 일어난다. 뭔 개소리야? 목적지 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격언이야. 잘 들리나? 아, 그래, 들려. 아리 뭐 어쩌고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말 같긴 하네. 이해하려는 척이라도 좀 해보라고. 넌 잘 들려 보이? 깔끔하게 잘 들려. 좋아, 좋아. 장비는 이상 없는 것 같고. 당연히 그래야지. 연결 유지해. 델라메인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 아, 맞다. 무기는 안 되는 거지? 그래, 좋아. 한나, 가자고. 잠깐만, 플랫헤드 가져가야지. 도착했어, 버그. 누구 이름으로 예약해? 두 번째 차량은 전남 물리치료. 컴팩트 프로저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컴팩트 플라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줄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알았어, 이사. 그러지. 잠깐, 뭐가 잡히는 듯? 실례합니다. 컴팩트 플라자에 군사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기 거래니까요. 네? 아, 타키 씨를 뵈러 오신 분들이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손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손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여우커서 콤패키 플라자에 오신 걸 호텔 직원으로 환영합니다. 체크인 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느 분 성함으로 예약하셨습니까? 빅토리노. 트윈룸으로 성인 두 명의 1박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네, 타키 씨에게 두 분이 도착했다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기랄, 이러면 안 되는데. V, 아무 말이나 해. 시간 끌어. 뭐해, V? 시간 끌라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프론트인데요. 알려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타키시 비서 스티비 샤비로입니다. 무슨 일이죠? 지금 어떤 분이 체크인 하시는데 성함이... 아, 빅토리노? 도착하셨군요. 바로 위층으로 안내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타키시께 연락드렸으니 만나러 가시죠. 방에 들렀다 가고 싶은데. 42층 라피스라줄리 스위트에 머무시게 됩니다, 고객님. 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SID 칩 인증 부탁드립니다. 내가 양보할 게 안나.
네, 감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마워요. 뭐 하는 거야, 부인? 시간 끌라니까? 내가 전부 다 해야 돼? 미안, 갑자기 멍해져서. 어떻게 생각해, 한나? 레이첼 자카리아? 응? 그래, 아늑하잖아. 그 사람. 저번... 모가지가 날아간다고 하면 진짜 날아가는 거야. 씨발, 거짓말 아니야. 있는 사람은 전부 이제 다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손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면 여신도 온다는데. 잘 폈네! 그 새끼들도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귓방망이 맞는다. 무슨 일이지? 귓방망이가 뭐 어째? 족같은 소문이 들리고 있단 말이야, 알아? 길이는 1킬로가 넘고 무게는 10만 톤에다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바다에 정박해 있다잖아. 아라사카 하나코가 가서 잠 좀 자야 돼. 저희가 평일에는 예약을 받지 않아서요. 빈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뭐야, 벌써 확인? 빠르네. 별로였어? 우리 그럭저럭 잘했지? 이거 봐, 어울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니? 어, 그러는 넌 뭐 잘 어울리는 줄 알아? 아, ты сама как думаешь? Я думаю, что не прав.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насчет конца. Зая, ты же помнишь, как мы тестировали эту технику на нашем? Про заражение... Как сире дрвасо? Сампак한데? 자꾸 가는 게 아니라 아쉽네. 방 잘 골랐어, 버그. 쌈박해서 고른 거 아니야. 방 자체가 감시자랑 서버에... 여기 있다. 잘했어. 받아. 햅. 카메라에 연결해줄게. 약간 정신없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놀라지는 말고. 좋아. 잘 보여. 사람들을 자기 집이랑 다음 환기구로 보내. 들어가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평가된 손해액은 모두 아라사카에서 부담할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철이 코앞이라고요. 제 이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시장이 왓슨 하나도 통제 못한다고 할걸요? 거긴 제 출신지란 말입니다. 일주일 드리죠. 더 이상은 장담 못합니다. 노력해보죠. 저희도 그 이상은 장담 못합니다. 플라테드 진입. 그럼 다음 카메라로 연결해줄게. 그게 왜 네 거라는 거야? 버그, 먼저 찾는 문제가 있어. 착한 메이드가 또 임자라고 뭐야? 돼 있었거든. 여기 청소 하나 봐. 주의를 돌려야겠네. 서브넷에 뭔가 있는지 볼까? 알았어, 한다. 남겨두고 가지만. 테라리움 뭐야? 제어 패널이 있어. 그건 좀 애매한데? 테라리움 온도와 공기질 제어 패널이 있어. 바로 그거야. 플랫헤드를 투입해. 누구? 있잖아. 잘생기고 부자애가 눈빛이 섹시한 남자. 펜트하우스에 묵고 있던데? 아라사카 요리노부 말이야? 그런 남자는 언제나 싱글이야. 비싼 정장을 입었어도 바이크에 올라타 드라이브. 캔? 저 수조 좀 이상하지 않아? 버그, 됐어. 이런 젠장. 이 정도로 놀라지. 저게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알기나 해? 이동해. 칭찬은 나중에 하라고.
좋아. 안에 들어가면 감시자가 있어. 플라테드로 잠금 장치를 따. 문제가 생겼나 봐. 제길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어디 보자. 문 안에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꺼져 있어. 나보고 켜라고? 그래, 빨리 CCTV 포트를 찾아봐. 연결 중이야. 그럼 이제 다른 카메라로 전환해. 감시자가 있어. 계획했던 대로라. 넨 러너가 하나뿐이라니 이상한데? 잡것들 모아놓느니 실력자 하나 쓰는 게 낫지. 이제 어쩔 거야? 제압해야지. 플랫헤드를 보내서 놈한테 연결해. 데몬으로 급성냉동시킬게. 옛날 용어니까 물어보지 말고. 근데 감시자가 눈치채진 않을까? 의자에 바로 연결하면 돼.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 탱크를 끌고 와도 아무것도 못 느낄걸. 현실 세계에서는 죽은 셈이니까. 일단 플랫헤드를 안에 들여보내야 돼. 양쪽 방이 환기구로 연결된 것 같아. 확인해봐야지. 그럼 이제 다른 카메라로 전환해. 들어갈 방법 찾았어. 플랫헤드를 그쪽으로 보낸 다음 두 번째 카메라로 전환해. 플랫헤드를 의자에 연결해. 브이, 빨리. 플랫헤드는 앱도? 응, 감시자를 지켜야 돼. 콤패키의 메인넷에 들어간다. 너희는 이제 로그아웃해. 아, 바로 그거야. 기분은 좀 어때? 괜찮아. 약간 어지러. 네가 볼 땐 어때? 야, 족가라 그래. 저기 버그, 너 되게 긍정적이어서 좋겠네. 야,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어? 건강히 해. 이제 힘든 부분은 지났고. 건강한 거야. 너무 분위기가 어색한데. 저기,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지금? 진심이야? 로커보이가 아파트에서 마이크로 노래를 불렀는데 왜 쫓겨났을까? 왜냐면 마이크게 불렀거든. 아, 진짜. 야, 아라사카의 후계자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라울 웰즈의 아들로 사는 것도. 야, 근거에 집중하라고. 빨리, 요리노부의 신호가 사라졌어. 뭐야, 그 새끼 무슨 마술사야?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 얼른 다시 찾아낼게. 너네 할 일이나 빨리해. 요리노... 어쩌지? 개인 링크 연결해. 돈 좀 벌어볼까? 그 정도면 괜찮지. 네 그래. 차례야, 버그. 잠깐만. 불청객이 날아왔네.
어게? 나도 누군지 몰라. 직원들이 바빠졌어. 200명이 전부 돌아다니고 있다고. 느낌이 안 좋은데. 얼마나 더 걸려, 버그? 아이씨, 유리놈과 펜트하우스로 갔다. 씨발, 빨리 그 문을 열어! 거의 다 됐어. 됐다. 좋아. 어디, 볼까? 렐릭은 멀쩡해? 바이오샤드 무결성 100% 멀쩡한 것 같네. 좋아, 가자. 씨발 늦었어. 요리노부가 들어온다. 빨리 숨어. 어디? 저기에 기둥 있어. 장난해, 씨발! 씨발! 들어왔어. 아직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야, 버그. 알아. 지금 착륙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내려다보지 말고. 아, 진짜 존나름대. 실장, 트라우마 팀인가? 사부로 때문에 온 거면 이미 늦... 이런 씨발!
샥! 죽을 뻔했네. 렐릭! 시발! 집은 멀... 안에 누구 있습니까? 보안요원입니다. 문 여세요.
이발적 같은 잡혔어! 다른 엘리베이터는! 저기다! 가자! 와, 시작하자! 영화도 아니고 뭐 진정해 부인 저기 하겠어 그런 얘긴 버그한테 해 우리가 날뛰지만 않았어도 걔는 안 죽었을 거라고 나한테 어플이 아줌마 어떤 상황인지 나도 아니까
다리가 생기기 전에! 좋았어! 고객 평가를 접수합니다. 근데 차는 괜찮아? 정상입니다. 하지만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씨발 진짜! 에러미!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안심? 바리케이드 발견. 고객 평가를 씨발! 적대적인 AV가 저희를 포착했습니다. 나한테 맡겨! 이 새끼들! 포기를 모르네! 진단에 따르면 웰지스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럼 빨리 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버텨! 내 말 들려! 그래. 웰지스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권합니다. 괜찮을 거야. 미스티도 봐야지! 어머니랑 다른 사람들도! 자키! 눈 감지 말라니까! 미스티는 알고 있었어. 늘 알고 있었어. 마였지. 잘 간직해. 날 위해서. 사망하셨습니다. 시신은 어디로 모실까요? 엑세셔 패키지는 승객이 차내에서 사망한 경우 무료로 시신을 처리해드립니다. 시신을 어디로 모시면 될까요? 가족과 함께하고 싶을 거야. 제키 웰지스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엘코에테 코오바의 소유주이신 과달루페 알레한드라 웰지스입니다. 제키 웰지스를 안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드숀 씨는 204번 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켜. 기다리신다. WNS N54 불법 방송까지. 너 때문에 셋. 차에 있지. 돈이 없어. 우리. 일단 진정해.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새 거주지. 조심했어야지, 프리. 처음 만났을 때 죽여버릴 거야!